고기를 위해 가축을 죽이자라는 게임이에요. 참고로 이 제작자는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게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게임을 만드셨네. 다시 어 뭐야 고기 플러스 1 오늘도 먹을 거 걱정은 없겠다. 뭐야 너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다. 너는 뭐냐? 다시 말해봐라. 누구신지요? 넌 뭐냐고 방구 새끼야. 뭐야 이거 병맛 게임이야? 일단 재수없게 아래 거부터 대답하도록 합시다. 아이씨 고기가 되었다. 넘어가자. 누구신지요? 내가 누군지인 왕국의 보안상의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 그냥 엑스트라 1 아니야? 뭔가요? 반말하니까 바로 치는 거 봐. 보안이 넌 도축을 잘하는 거 같은데 우리 왕국이 요즘 고기가 부족한데 도축을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너가 우리 왕국을 위해 일을 좀 해줘야겠어. 너가 하면 되잖아. 병사님께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병사들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도축을 할 여유 따위는 없다. 우리 마을에 총 40마리가 있어 이들을 도축하면 되겠다고? 돈은 얼마 줄 건데요? 도축이 끝났으면 성으로 오면 된다. 얼마 줄 거냐고?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지. 말을 안 하네요. 적어도 300억은 주겠지? 그러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축? 양? 이거?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씨. 겁나 빨라왔네 방금. 나무 위쪽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나무 위쪽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요? 뭐야 이거. 아 여기 숨어있었어. 여기 막혀있길. 아 숨어있었어. 그래요. 이 세상에 문이 닫혀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단다. 문이 열린 집이면 모르가 닫힌 집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난 직접 해봐야겠어. 목재. 목재? 웬 목재? 여기 집주인은 시야가 이상하기 때문에 무단 진입자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 있으면 눈치채고 추적합니다. 근데 그 구역 밖으로 나가면 그새 침입자의 존재를 까먹고 추적을 멈춥니다. 다행히 여기 집주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군요. 지금 저 콘크리트 바닥이 개념 세이브? 아 뭐야 이게. 어! 여기가 범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군요. 그러면 야 너 뭐하냐 인마. 그래 그 36마리? 이거 다 찾아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인가봐요? 잠긴 물을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큰 코 다칠 수 있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다 잠겨있는데? 어 뭐야! 아니 찍기가 아니라 다 건들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건들어보자. 이런 씨! 넘어가자. 얘는 건너편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해. 그냥 점프로 건너가면 안 되니? 이런 개똥 게임에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 진짜. 야 이거를 못 건너간다고? 닭. 닭도 배. 돼지도 배. 오 뭐야 이건? 저 다리 위에서 길을 막는 사람 때문에 건너가질 못하겠군. 너 마치 도끼를 들고 있구나. 아, 아니다 됐다. 에? 왜 도끼로 이 사람 죽이라고? 아니다 됐다라뇨. 여기 위에 보물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사다리를 만들 목재를 구해줄래? 만드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구해주면 치킨 줄게. 당장 재료를 구해오겠다. 치킨? 도끼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나무를 베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힘들어서 싫거든. 세 개면 충분하겠지. 아 나무를 베야 된대요. 나무 다리도 만들어줄 수 있나?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서 다리가 추가로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왜요? 만들어주면 돼지고기를 주지. 목재를 5개 정도 구해서 저 할머니에게 말을 걸면 내가 만들도록 하겠다. 하양머리야. 그래요. 얘네 둘의 일을 다 내가 떠맡아야 되는구나. 헐! 그러네? 도끼를 너무 강하게 벤 나머지 마찰에 이게 불이 났다. 이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 다 베버려. 그래요? 왜 세이브야? 이분께는 5개면 충분하겠지? 얘한테는 5개면 충분하겠지? 이거 아래 거 그러면 게임 오버 같으니까 아래 거 하도록 합시다. 아이 진짜 씨. 이분 거 구해왔으면 중얼거리면 빨리 내놔. 됐다. 그냥 뿅하고 다리가 생겨버리는데 최소한 잠시 화면이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을 때 다리가 생기는 식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 사다리까지 만들고 나면 저 보물을 챙기도록 하겠다. 그래?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출이 너무 별론데 아직 어색해서 그래. 좋다 치킨 두 마리다. 어 뭐야
닭이 영어로 치킨이 나왔는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나도 약속한 돼지고기를 주마. 도축하면 고기잖아.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아 뭐야, 저기도 소가 있었어. 결국엔 이거를 다 해서 써냈어요. 오케이. 아아아, 그건 내 거잖아. 왜? 네 기절이 있잖아. 와, 넌 기절한 삶을 봤니? 어, 상자 안에 동물이 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 절대 그 동물의 젖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게, 죽은 놈이 많이 많다가 아니라 기절해 있어요. 어, 넘어왔어. 뭐야, 갑자기 내 앞에 다리가 뿅 하고 생겼는데 얘 확 밀어버리면 안 되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두워서 안 가? 아 진짜 급네. 어 뭐야, 목자 추가되네? 여기는 상점이다. 오크통으로 막혀있는 날에는 제가 직접 치우기 전까지 오지 말아주세요. 특히 그 오크통 부숴버렸어.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되나? 되나? 개념 세이브. 겁내 어려워 보여. 어어어! 아! 어, 죽지는 않는다? 과속방지. 과속방지야! 이거 앞으로 가면은 칸 하나 넘어가니까 과속방지래. 야, 이거 뭐냐, 이거? 미쳤나 본데? 어, 여기 있어! 게임이 엄청 친절해요. 이거는 열었어. 고객이 구매 가능한 아이템과 돈을 보관하는 상자. 현재는 아이템이 적어서 공급 업체를 기다리는 중. 골드 3000, 목재 36, 고성능 송전등. 어? 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친절해. 고성능 송전등? 이면은 여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위에 돼지 있는데?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됐어. 오 겁내 어려운데? 오 말? 말들에게 알아서 광물들을 상자에 넣도록 교육해놓고 말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어쩐지 오는 길이 거지 같더니 이런 짓을 숨기려고 그런 거였군. 내가 자유롭게 해주마 말들아. 뭐야! 뭐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천국 보낸다는 거야? 맛있겠다. 어, 나왔어. 뭐지? 개념 세이브? 왜? 어? 내 짐 옆에 있는 짐들을 집 안에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귀찮다. 너가 대신 안에 넣어줄 수 있니? 제가 외유 해야겠죠? 넣어주면 치킨. 그래놓고 막상 해주면 닭 한 마리 산채로 풀어주고서 닭이 영어로 치킨임 이럴 거죠? 날카로운 눈. 아무튼 부탁할게. 그래요? 가까이 다가가면 너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상자가 밀릴 거야. 그래요? 아! 아! 어 뭐야! 마약이야? 와! 아이 야, 내가 상자를 누르면 안 됐나봐. 그니까 상자를 살짝 밀치기만 하고 내가 엔터 눌러가지고 하면 안 됐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내 진짜 밀기만 해야 돼. 말 걸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잠깐만, 이거 공방 하는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 이거 왠지 범죄에 가담하는 느낌인데? 마약왕 아니야, 마약왕? 이제 걸려도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고 둘러설 수 있겠고. 아 신경쓰지마! 여기 치킨이야. 고작 치킨 때문에 이런 짓을 하더니. 안녕하세요. 이 한 마리 때문에. 아 그래도 얘한테 이거 못하면은. 아 뭐야, 왜 또 세이브야 이 자식이! 아 여러분, 꽃을 밟으면 꽃이 죽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는 뭐냐? 에? 이봐! 할 수 있는 거에 자신 있나?
난 원딜이 아니어서 딱히 니네 팀 원딜이 너무 답답해서 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우리 팀 원딜은 잘하는데? 빌드업 하고 있었는데 눈치 정말 더럽네. 나는 우리 저 손님에게 특별한 챌린지를 제공하는데 화를 써서 목표물을 맞추는 챌린지라고? 다섯 단계가인데 모두 통과하면 특별한 보상을 준다.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나? 싫어! 참고로 돈도 준다. 당장 도전해보도록 하지. 그래요? 뭔데요? 에이? A를 누르는 동안 화면에 빨간 내부가 나타나는데 누르고 있으면 초록색이 된다고? 그때 A를 띄면 화살을 쏜다고? 화살은 활의 특수능력 때문에 무한히 쏠 수 있는데 어? 이때 쏘라고? 아! 아니! 아니! 그래 그럼 나와서? 오! 세 번 더 쏴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좋다 이제 실전이다. 1단계 위에 저 꽃을 죽여라? 아 여기 있구나. 2단계 뭐 이렇게 많아 이 좋아? 얘 막 카페마다 공격 그런 거 아니겠지? 3단계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 됐어. 꽃이 움직이는 것도 이번에 좀 열받는 각도로 움직여요. 아우! 그리고 이거! 야 진짜? 오! 돌에 막혔어! 2000 years later. 와 됐어! 5단계? 5단계는 밖에서 한다고? 밖에서 왜? 저쪽에 있는 요란한 닭을 죽여... 아 우리가 봤던 여기? 와 맞았어! 와 한 방에 맞았어! 화살로 맞췄는데 알아서 고기가 되네? 축하한다! 나의 챌린지를 모두 클리어했다! 보상! 난 그냥 저 요란한 닭이 죽었으면 했는데 난 화를 못 쏘니까 챌린지인 척해서 남한테 시켰을 뿐이야! 보상 따위는 없다 멍청아! 너무 격하게 쏴서 활이 부서졌다. 아! 활 좋았는데 왜! 아씨 활 좋았는데! 그걸 왜 버려! 아... 여기 돼지 하나 죽이고? 어? 너 마침 잘 왔다. 이 안에 늑대가 들어있는데 죽여줄 수 있나? 난 고기구이에 대해서 바쁜데? 늑대고기 맛있냐? 어... 로스트인 블루투 주인공들은 맛있게 먹던데 그게 뭔데? 아무튼 좀 죽여봐! 어... 이게 진짜 되게 맞아요. 형 어디 있냐고 해서 만난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기를 유인하고 뼈다귀 줘서 길들이려고 했지. 마크에선 되던데. 그래요? 들어가봐. 오. 아니 그걸 왜 부숴? 미안하다 부수는 게 습관이라서. 어 바뀌었어. 저 늑대에게 그냥 다가가서 때리러 가면 역으로 너가 죽을 거야. 빈틈을 노려봐. 언제가 빈틈인데? 모르지 나도. 지도 몰라? 와우! 지금이 기회라고? 돌진하다가 벽에 박고 말풍선이 떠는 동안 빈틈인 것 같은데 너가 말 걸어서 못 때렸다 어쩌라고. 아 짜식이야! 야야야야야야 야 어떡해! 오 깜짝이야. 오! 지금이다. 아 아니야? 아직 안 되네요? 아씨 그러다 오겠지 갑자기? 뭐야! 대방 때려야 되나 보다. 아 뭐야 이거. 어! 어 아니요. 에헤이. 그렇지. 내가 해냈다. 보상으로 뽑아. 솔직히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오! 10개 아오 8 점점 줄어간다 7 6 저 말도 죽이는 거냐 혹시? 어? 이 할아버지 뭐지? 여기에 울타리를 짓고 싶은데 나무가 부족합니다. 45개요? 목재? 아, 이건 뭐야? 너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어?
다섯 개. 다섯 마리 남았어요. 여기는 경마대회를 준비 중인데 말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뭔가 결승선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운동 좀 해보자고? 왜? 그 여기는 아니 말들이 어디 간 거야? 이러면 경마대회를 열 수가 없잖아. 더워 죽겠는데 준비 안 해도 되네. 나이스. 그럼 여기 목재 45개 라고 했냐? 하셨던가? 했냐 하면 또 죽을 테니까. 아직 부족하네. 부족하다고? 다섯 개. 아! 이걸 안 뱉잖아. 하셨던가? 여기 목재 받으세요. 가져가라. 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오. 야! 아 내가 피... 아씨. 오우 씨 도망가야 돼. 이거 움직여줘 이거. 됐냐? 그렇게 에릭은 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동물을 다 뱉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지. 한 마을에 여러가지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가축의 주인들이 울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알바인가? 아니요? 그럼 패스. 어떤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현재 본인은 공포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내 알바인가? 그럼 너 왕을 왜 하냐? 내려와! 경마대회용 말들이 모두 죽어버려서 경마대회를 후원하던 사람들이 경마대회 관리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관리자는 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곤란해하고 있답니다. 그게 내 알바인가? 아니! 어떤 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답니다. 뭔가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건 범죄죠. 저거 마약이잖아요? 그게 내 알바인가? 도대체 얘 왕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상자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 물건과 도둑을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어떤 주황머리 남자가 자신의 돼지를 강탈당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돼지를 강탈한 남자가 나무를 강하게 베어서 마찰로도 불을 일으키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돼지 강탈? 그게 아니 잠깐. 나무를 강하게 베어서 마찰열로 불을 일으켰다는 거는 뭔 개소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패스. 어, 얘 다른 말을 할 줄도 알았구나. 회의가 끝났으니 하는 말인데 저희 파티 때 먹을 고기는 충분히 준비됐는지요? 걱정 마라. 곧 있으면 하양머리가 가지고 올 테니까. 에? 저희가 파티를 한다는 사실 밝힌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은 전혀 모를 거다. 약간의 귀여운 거짓말을 좀 섞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지. 고기 다 구해! 자네가 우리를 위해 고기를 가져와줬구만. 이게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은 요 뒤쪽인데 왕이 여기 있어요. 보통 왕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왕이 여기 있는 거냐? 넌 뭐야? 너라고 했나? 아! 이 새끼 죽여! 어어어! 그렇게 에릭은 직결 처형을 당했다. 이게 다 우더른에게 존댓말을 하자고 반말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에릭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모두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하지 말도록 하자. 끝. 그래가지고 존댓말 안 하고 반말해서 죽인 게 이런 주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화살? 화살 속의 챌린지를 진행하는 집 안에서 문 밖으로 화살을 쏘고 난 후 나중에 집 문 앞에 있는 나무 뒤로 가서 말을 걸으면 에릭이 이 화살을 발견한다고? 이런 게 있어? 아씨 찔려도 게임 오버 되자고 처음 위주로 돌아간다. 아저씨들이 NPC들에게 신날 게임 오버 될 텐데 까시에까지 게임 오버 이벤트를 넣을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까시에 찔려도 게임 오버였다면 테스트하던데 멘탈 터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거는 아 그러네 처음으로 돌아가네 여기도? 그래요. 이 돌도 마찬가지인가? 그러네 돌도? 돌도 처음으로 돌아가요? 원래는 어떤 아이템이든 메뉴를 열어 사용할 경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이라는 정보를 주는 NPC였는데 쓸데기 없는 이벤트뿐이라 이런 정보는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대사를 메타방으로 바꿔버렸다고? 새끼가 원래 대사도 메타방이네. 그래요? 저 잼민이의 뒤로 가서 결정 버튼을 누르고 머리에 침을 뱉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아니 뭔 별이 별걸 다 만들어왔네. 이거 되냐? 왜 세이브야? 제 머리에 침을 뱉었다. 어 뭐야 죽어버리잖아.
세 번 더 쏴봐라. 여기 왜 하나만 박혀있지? 회수하고 싶지만 회수가 안 된다. 활의 특수 능력 때문인가? 아, 이런 이벤트가 있네.